56회 대중영화제, 대종상영화제 시나리오상 수상자는 네, 축하합니다. 기생충 한진원 봉준호. 음악상 수상자는 기생충 정재일님 축하드립니다. 네. 제56회 대종상영화제 여우조연상 수상자는 기생충의 이정은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정은님은 영화 기생충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끄는 이후에 인간력을 갖다 기괴하면서도 숨을 자아내는 흡입력 있는 연기로 대체불만 시스틸라임을 증명했습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종상 주최 측에서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다른 영상 매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긴 호흡으로 하나의 얘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저희 기생충 식구들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고요. 악인이나 선인의 구분 없이 그 관계 속에서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 기생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생충에 같이 공생할 수 있었던 영광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상은 아무래도 저희가 앙상블이 제일 좋았었기 때문에 주신 상이라고 여기고 팀들과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작들이 굉장한데요. 이번처럼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기대됩니다. 수상작은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56회 대종상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수상자는 기생충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극히 한국적이면서도 긴급격차 계급사회 등 전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인류 보편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영화 기생충.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사관왕이 빛나며 한국영화 100년의 역사에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최우수 작품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아까 제가 감독님 수상 소감을 할 때는 짐작으로 했는데요. 그 타이밍이 약간 안 맞게 감독님이 소감을 보내주셨는데 대부분은 제가 맞췄고요. 빠트린 말이 있었어요. 무척 영광이고 힘든 시기에도 계속되는 오랜 역사의 대종상을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이 부분을 빠트렸어요. 작년, 그러니까 2018년 이 즈음에 현장에서 열심히 이 작품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이 즈음에 극장에서 관객들을 뵙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이 영화를 같이 만들었던 분들, 그리고 꽉 극장을 꽉 채웠던 관객분들이 지금 너무 그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시상식도 예전에 대종상에 제가 참석했을 때 2층 중심으로 꽉 채워져 있던 그 관객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안 계신 게 제일 크게 마음이 아픈 것 같고요.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잘 극복해서 다시 그 스크린을 마주하고 즐겁게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